데이식스 뒤풀이 쏘고 가는 우영님을 본받아 영디는 액디지 뒤풀이를 쐈습니다. 멋진 선배님이다. 진짜. 예, 이것도 이제 전해드렸어요. 네. 예. 이게 이제 어떤 꼰대의 표본입니다. 네. 꼰대의 표본. 네. 꼰대로 네. 살 거면 요렇게 해라. 네, 꼰대의 이왕... 순기능이죠. 예, 네, 그쵸, 그쵸. 네. 영현이가 정말 제가 그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한데, 그냥 영현이 입장에서는 네. 정말 그게 좋았나 봐요. 뒤풀이를 산다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. 근데 저도 진영이 형이 밥 사주시고 이러면은 네. 참 그게 그냥 따뜻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게 참 되게 힘이 돼요. 제가 받들어 보실만 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, 뭐냐면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챙기는 걸 보고 시간이 많아요. 시간이 그리고 어떠한 시간이.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듣질 않아요. 이렇게 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거. 예. 그래서 저한테 무슨 고비가 찾아와도 형이랑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게 고비가 아닌 것 같아. 그렇죠. 우린 보통 예. 고비가 찾아오면 예. 고삐 뿔린 듯이. 예. 예.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지. 예. 달리죠. 이런 말 장난도 저 형한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. 네, 정말 그 감사하다. 아, 제가 감사하죠. 잘 챙겨주셨어요. 9871님께서 둘 다 칭찬 못 받는 게 똑같네요 라고 하셨는데요. 에이. 이것도 배운 것 같네요. 저 칭찬 받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. 아, 힘들어요. 네. 네. 네, 힘들어요. 너한테 네. 받으니까 더 힘들어요. 아, 생각해보니까 포장하는 그 능력? 이것도 형한테 배운 것 같아요. 네. 누가 보면은 네. 내가 너 초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.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우영이 형을 보면서 자라났거든요. 아. 그렇죠. 저 집에 언제 가요? 아직 조금 남았어요. 얘 이제 칭찬 못 듣겠어요. 그